네, 두 번째 이슈는 파로사이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파로사이 바이오는 이달 2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파로사이 바이오는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이제 케미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연구를 개발하면서 신약 개발 추진 역량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AI가 기반이 된다고 해서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뭐 AI 관련된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 이제 AI 플랫폼 이제 파로사이 바이오가 부여하고 있는 AI 플랫폼 케미버스는 이 의약품을 개발할 당시 이제 시작 단계인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부터 타깃 예측 시스템인 딥리콤이라는 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네. 새로운 타깃을 제시하고 가상 탐색 및 생성 모델 기술 캠젠을 통해 최적 약물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분석합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죠. 네네. 자, 신약 개발 플랫폼이 케미버스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예측 타깃 예측 시스템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딥리콤. 네. 그리고 생성 모델 기술이 캠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이제 후보 물질 발굴과 스크리닝, 최적화, 비임상, 전임상, 독성 시험 등 이제 본임상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제약사나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임상을 전임상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네. 보통 이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것도 오래 걸리네요. 네, 이제 사람 네. 대상 임상을 하기 전에도 5년에서 네. 10년이나 걸리는데요. 이제 AI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이 모든 과정을 1, 2년 만에 이제 할 수 있다고 뭐 분석됩니다. 아, 거기에 AI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기간이 대폭 단축이 되는 거군요. 네, 이제 뭐 큰 데이터, 빅데이터 같은 것을 분석해서 네. 어떤 식으로 좀 더 후보 물질 어디에 좀 적응이 가능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적응증 추가라는 것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 당시에 약물 재창출이라는 개념 이제 말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약물 재창출이요? 네, 일단 네. 기존에 있던 약물을 뭐 다른 때도 효과가 있는 걸로 확인해서 그걸 다시 신약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네. 개념인데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적응증 추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적응증을 변경 또는 추가해서 소위 대박을 터트린 가장 유명한 약물은 이제 화이자의 비아그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네. 적응증을 추가한 건가요? 이제 뭐 원래 추가 개념은 아니지만 다른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하게 네. 되는데 원래는 이제 심장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이제 발기부전에도 이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세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약이 됐죠. 아, 원래는 심장병 치료제였습니까? 네, 원래 이제 심장병 치료제로 네. 개발됐는데 그 혈관 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발기부전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약이 됐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본임상 또는 본임상 전에 전임상 단계에서 약효와 선택성을 예측하며 생체 시스템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등 약물 동태학 및 독성 예측을 통해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 AI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AI는 뭐 어디에도 지금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로사이 바이오의 이 주요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파로사이 바이오는 현재 이제 PHI-101, PHI-201, PHI-301, PHI-401, PHI-501 등 5개의 신약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편의상 뭐 101 이렇게 숫자로만 부르겠습니다. 예. 이 중 이제 101은 하나의 물질인데 이게 하나의 물질이지만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그다음에 재발성 난소암, 삼중 음성 유방암, 방사성 민감제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다양 AI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뭐 어디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제 분석을 네.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이제 101의 경우 파로사이 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 중 가장 상업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상장 후 첫 기술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희귀 질환인 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혈액 세포를 생성하는 줄기 세포인 조혈모 세포가 악성 세포로 변하는 혈액암입니다. 이게. 네. 네, 그래서 악성 세포가 이제 골수에서 증식해서 간, 장, 이제 림프 등 전신으로 퍼지는 질병인데요. 이제 환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환자들 경우에는 여러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 환자의 한 35% 정도에서 FLT3이라는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101은 일단 백혈병 쪽에 적용이 되는 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101은 이제 바로 이 백혈병 중에서는 FLT3 단백질을 억제하는 물질인데요. 네. 이게 현재 국내와 호주에서 이 환자 대상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적으로는 이제 약물 내성 돌연변이를 포함해 FLT3 돌연변이를 가진 불응성, 재발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일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 결과는 나왔습니까? 네, 이제 중간 결과까지 완전 실험 완전 끝나진 않아서 이제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중간 결과나 뭐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해 보면은 28일 주기로 이 101을 투여했을 경우 FLT3 변이 환자에게서 악성 골수 세포가 최대 98% 감소했고 평균적으로 87%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제 현재 FDA 미국 FDA 승인을 받은 FLT3 저해제는 아스텔라스의 조스파타라고 있고요. 다이치 상쿄의 반플리타라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반플리타는 요번 달 말에 이제 품목 허가를 획득해 가지고 아직까지 환자에게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조스파타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제 조스파타 이 임상 3상 결과를 살펴보면은 투약 환자의 약 30.5%에서 재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FLT3 돌연변이 중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요 중에서도 D835와 F691로 인한 내성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101은 동물 실험에서 이 경쟁 약물 대비 모든 돌연변이에서 높은 효능을 보였고요. 예. 특히 약물에 대한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 암세포에서 경쟁 약물 대비 암세포의 성장 효과가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독성 검사에서도 경쟁 약물은 9개 단계에서 독성 소견이 나타났지만 이제 101 같은 경우에 5개에서 독성 확인되면서 네.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약물인 조스파타보다 훨씬 좋은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FDA.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기술 수출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주셨는데 네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101의 경우 2019년 FDA로부터 이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았는데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더 기술 수출 시기가 좀 더 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 2상까지 종료한 후에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술 수출하는데 보통 이상이 끝난 뒤에 기술 네. 수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101의 경우에는 임상 1상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이유가 이제 FDA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으면은 임상 2상 이후 조건부 품목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임상 1상이 끝나는 올해 말로 끝나게 예정돼 있는데 네. 이제 이후부터 좀 기술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회사 측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2년 내로 이제 이 101에 대한 기술 수출을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2년 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된 자금이 한 196억 원 정도로요. 올해 이제 115억 원, 그다음에 내년에 116억 원을 이제 연구 개발비로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사실 2년 내로 이제 공모 자금이 모두 좀 소진되는 공모 금액을 2년 내에 그냥 네. 그 연구 개발비로 다 쓰는군요. 네, 아무래도 공모하면서 연구 개발 중심 기업이다 보니까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통해 확보한 금액 말씀드린 대로 2년 내에 이제 모두 소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연구 개발이나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2년 내 기술 수출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1의 수출이 2년 내에 빨리 이루어져야 이 공모 자금에서 모자란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 하려면 또 자, 오늘 파로스 아이 바이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